친절한 사람 있어? 두 명 있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최근 유튜브가 떡상에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인 찬성. 벌써 오르테가 전 패배는 생각도 안 난다. 뭐래도 되는 남자가 된 것 같은 찬성. 나는 되는 놈, 뭐래도 될 팔자인 것 같다. 이게만 이겼는데 볼카가 각 잡아주네. 이 새끼 유튜브 시작하더니 구독자 좀 빨고 싶나 보구나. 그래 형이 붙어줄게, 내 덕 좀 봐라. 승민이 형, 문호도 참 내 덕 많이 봤지. 불현듯 챔프전 걱정이 나기 시작한 찬성. 근데 임마 어떻게 이기지? 묻기 좀 뻘쭘하긴 한데 오르테가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볼카전 패배 후유증이 있었으나 좀트2 흥행으로 금방 불을 털어버린 찬성.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울음판 매너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와이프와 애틋한 모습 그려낸 것 같아 역시 자신은 뭐래도 되는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좀비의 승승장구도 한번 쉬어갈 때가 온 건지 귀국하자 각별한 제자의 이별 통보가 기다리는데 백승민이 독립을 말한 것이다. 심사가 영 좋지 못한 박선영. 미국 전지 훈련까지 데려갔는데 볼카전 지자 더 이상 빨 단물 없어서 떠난 것 같아 괘씸하다. 반면에 못내 아쉽지만 이해하기로 한 찬성. 승민이 형은 이윤준, 손진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승민이 형 독립을 보며 부쩍 생각이 많아진 문호다. 아무리 이들 덕에 컸다지만 컨텐츠 대박난 거에 비해 출연료도 크게 챙겨받은 게 없어 조금 섭섭했었던 터다. 매번 이들 부부의 배려 없는 워딩에 조금씩 지치기도 한다. 인지도랑 유튜브도 많이 컸는데 홀로 서면 더 괜찮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고민이 점점 많아진다. 또다시 화가 단단히 난 선영. 한번 나간 거 다시 받아줬던 것이 크게 후회되는 그녀다. 배은망덕도 모자라 가는 곳이 백승민 체육관. 어울리는 놈들은 손진수, 이윤준이라니. 우라가 치밀어 언팔하는 손가락이 부들부들한다. 이 와중에 찬성은 좀비 트립 시즌 3 구상에 정신이 없는데. 마지막 경기하고 접자. 돈도 많이 벌었고 이 정도 위치에서 끝내야 앞으로 한국 내 입지도 유지되지. 이번에 혹시 지면 하위 랭커랑 붙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제 자신 없다. 좀트도 있고 방송도 계속 들어오고 재범이가 사업 소스도 많이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집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마지막 게임 할로전만 성사되면 이보다 완벽한 프로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찬성. 아, 맛겜 할로만 받아주면 홍보 크게 될 텐데. 치카제 얜 또 뭐야? 네가 나라면 너랑 붙겠냐? 좀트 시즌 3는 본인이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찬성. 어떤 큰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것 같아 보인다. 문호도 나갔고 하승진 형은 뭔가 좀 껄끄러웠는데 덱스건도 있고 하니 차라리 잘 됐다. 기존 멤버들 느낌 좀 올드했던 감도 있었어. 샌드박스엔 최종 통보하고 내가 다 하자. 재범이 말처럼 힙한 멤버들로 가야겠는데 대신 내가 좀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3부 손트 개국공신 숙청편은 앞에 손절 스토리와는 양상이 좀 다르긴 했다. 무엇보다 코좀 인간관계 증표 인스타 팔로워가 유지되고 있고 공개적으로 저격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클 수 있는 상황이다. 거물에 대립하기엔 업계, 언론, 팬덤이 두려운 두 제자고 멤버 교체 잡음이 커지면 좀트 흥행에 이로울 게 없는 코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와중에 양측이 이렇게 짧은 시간차로 입장을 표한 적이 있어. 역시 경제적인 거였나 하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근거로 확신하기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이 판단의 신빙성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있다면 코좀 특유의 선제적 방어 기제다. 일부를 봤다면 그리고 가장 고마운 게 지금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저를 같이 살자고 해주는 바람에 그 친구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매니저 일 하고 있어요. 숙식 해결에 체육관 설립 투자까지 해줬던 동업자를 맨손으로 쫓아내서 또 다른 동거인 이윤주 및 최측근들이 집단 항의 탈퇴하자 코좀 부부가 방어적으로 피해자 마스크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 기억날 것이다. 박문호 좀트 하차권도 관련해서 당연하게도 많은 질문 공세가 있었을 거고 특히 좀트 3 시작을 앞두고 이를 잘 넘기지 못하면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제자의 현 상황 뻔히 알면서 초장부터 이렇게 바로 디펜스 세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에헤이 문호 돈더 잘 버는 곳으로 잘 나갔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참 팬덤, 언론, 여론, 개인 미디어 창구라는 단단한 성벽에 둘러싸인 코좀의 현 셀럽으로서의 입지를 상대로 과연 박문호가 이에 제대로 반박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무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론이 혹시라도 악화한다. 정치인들 논란 피해 해외 출장가들 갑자기 UFC 무대로 날아가 셀럽들과 침묵하며 월클에 굶주린 한국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다시 한번 끌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면 정찬성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된다. 그게 한국 내 5대 오빠가 갖는 위험이다. 동업자, 이윤준, 손절 스토리 예능에서 말할 때보다 현재 몇 배 되는 말의 위력을 갖는 코좀이고 본인도 잘 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있는 척이라도 했던 조심스러움도 이젠 생략하고 거리낌이 없이 상대방 이틀어 막듯 에헤이 나이가 지금 서른 몇 살인데 지금 우리가 뭐 손절을 하고 어쩌고 참 서른 넘어 무슨 손절이냐 말한다. 서른 넘어 두 번째 손절한 코타 망신까지 줬던 그 정찬성이 말이다. 그래서 이번 방어적 선제잽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들 갈등의 근원이 경제적인 부분이었겠구나 유추해볼 수 있긴 한데 다시 말하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아닌 추측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코좀의 일심동체 와이프가 인스타 언팔과 태그로 불편한 심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든 뭐든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이다라는 가정만큼은 팩트에 가깝다 볼 수 있겠다. 확실한 건 또 재밌기도 한 건 오래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이윤주는 물론 아직도 부부가 대놓고 거리감을 표현하는 손진수와 문호, 승민 다 어울리는 중이라는 것이다. 네 사람의 접점이 코좀 부부와 아주 가까웠다 멀어졌다. 특히 앞에 두 제자는 강한 불만을 갖고 갈라졌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뒤늦게 나온 두 명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 라는 추측. 이것이 좀 불편하다면 적어도 박영선과는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공유자들. 이 정도는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코좀찜 2호점 오픈식 행사 때부터 싱가포르 은퇴전 경기 그리고 송년회 모임까지 공식적 사적 자리 어디에도 문호, 승민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연예인 등 새로운 인맥들이 차지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또한 위의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어쨌든 이것 하나는 확실해 보인다. 앞에 수많은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잘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거리감이든 이익 배분 문제였든 단순히 와이프와의 불편함이었든 이유가 어쨌든 말이다. 데자뷰 같다. 현 와이프와 결혼 무렵 갈라져버린 원년 멤버들 스토리 말이다. 사적 감정과 별개로 개국이 라는 일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함께 이뤄낸 멤버들과의 어긋남이 또 목격된 것이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죠? 결혼 전 벌써 감지됐던 전훈이 말해주듯 1차 숙청 때는 그야말로 결혼이라는 코좀 삶의 변곡점에서 동반자를 넘어 동업자 자리를 확실히 꿰차려던 와이프의 정찬성 인맥 고인물 찍어내기 권력투쟁 승리였기에 좀비 입장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사건이었다. 이번에 아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저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일해요. 이처럼 이미 와이프가 주도권을 갖고 한번 걸러내거나 새로 받은 인맥들임에도 숙청이 일어났다. 즉 2차 숙청의 본질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맞다면 머리 커지는 제자들에게 몰락한 박문호처럼 너네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본보기로 삼기 위한 권력 과시적 도려내기에 가깝다. 1차 때와 이렇게 성질이 다르기에 좀비 입장에서 이번에는 수족 잘리는 아픔보다는 괘씸함 심판하면서 자신의 권력도 만끽하게 해줬던 나름 희열과 쾌감을 주는 과정이었다 말하는 게 과연 지나친 억측일까?
그렇다고 코좀은 매번 공사 구분 없이 모든 걸 시야가 그리넓지 않은 정치적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개국공신을 헌신장 마냥 버린다 라는 지점까지 가려는 것은 아니다. 함께 커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지적하기엔 그는 애초에 사회적 지능이 엄청 필요한 사업가가 아닌 1대1로 상대방을 부시는 개인 스포츠 격투기로 올라온 사람이다. 우리도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하다 여러 번 삐끗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로서 본업 아닌 것 제대로 못한다고 욕할 수 있나 싶다. 거기다 와이프의 존재로 그에게 정권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이번 좀투와 유튜브 채널 개국공신 숙청권에 체육관 사업 초기 때보다 좀 더 아쉬운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단순 사업이 아닌 컨텐츠였고 즉 그들의 캐릭터가 코좀과 만들어내는 케미의 감정이입하는 코좀과 좀비 트립이라는 브랜드를 현재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제3자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공적인 측면에서 미숙했던 점들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 대중들이었다. 그들을 상대로 무엇보다 자신의 브랜드를 앞세워 다가왔던 이 모든 것의 총책임자이자 조율자인 코좀에게 대중들의 원망이 좀 더 쏠리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막강한 힘으로 상대방의 발언권도 찍어 눌러버릴 수 있는 자의 공개적 멘트가 물론 공중파 방송 출연에서 한 게 아닌 자신의 채널 통한 것이었지만 동업자와 이윤준 때처럼 큰 힘의 불균형을 느끼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는 사람을 불편하고 씁쓸하게 한다. 연기자와 제작진 간 관계 악화에도 대중들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냈다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어느 영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속 관련자들의 프로의식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말이다. 사실 성인군자 인내하고 사는 것도 아닌 사람의 복잡한 개인사를 엄격한 잣대로 난도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를 몇 번이고 콘텐츠로 사용하며 상대적 약자인 연관인들의 인생사를 대중 앞에 전시한다면 누군가는 그의 대응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정찬성이라는 인물의 손절이 스토리를 파헤치며 여행해보았다. 세부적인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큰 줄기에서 자신 인생의 도약점에 함께했던 개국공신들을 반복해서 쳐낸 것, 다시 받아준 사람들 등 뒤에 비수를 꽂은 것 같은 이 부부의 거친 대인관계 문법은 사실 이들의 야심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조금 섬뜩하기까지 했다. 비즈니스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결국 이 부부에 남은 건 본인의 뿌리였던 격투계가 아닌 셀럽 세계였던 것이다. 박재범을 괜히 제가 살면서 제일 은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재범이 한 명. 귀인이자 은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이 은퇴 전 전날 참여한 술파티 사진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다. 선수, 기자 등 격투계 분야 사람들이 아닌 셀럽과의 인맥과시용 인스타 사진. 마치 빈민가 출신 자수성가자가 지긋지긋하던 어린 시절을 지우려 고향 그리고 옛사람들과 연 끊었다는 진부한 얘기 혹은 나를 한번 버렸던 과거의 내 사람들과 내가 있던 그 뿌리에 보란듯이 한풀이하기 위해 악착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선을 긋고 격차를 과시하는 어느 세속 소설의 주인공 얘기 같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속물이라는 사실을 부끄럼 한점 없이 우리 대신 열연해주는 것 같아 그 용기에 존경의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애초에 이 부부의 꿈이 이거였다면 그 욕망을 위해 인생사 콘텐츠화하는 것 인정이고 대신 이렇게 반격도 받으며 살면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 된다. 그렇죠. 은인 맞아요. 저 집 없을 때 걔가 안 챙겨줬으면 누가 저를 챙겨줘요. 예전에 그 동업자도 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찬성 씨. 은인. 그 어떤 쌈 잘하는 셀럽에겐 그 참을 수 없는 단어의 가벼움이다. 그렇게 또 어떤 은인을, 아니 은인들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손절하고는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본인들은 피해자 연기하며 위로와 관심을 받을 것이라 단정에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들이 또 그런다 해도 놀라지도 않겠다.